오늘 본문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고 제목은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먼저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유래되었는가를 상고하면서 첫째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바뀌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둘째 이 절기는 어느 곳에서 지켜야 하는가, 셋째 어떤 자세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하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제임스 왕의 국교 정책에 의하여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영국에도 새로운 신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 청결한 삶을 살자는 운동이었어요. 이들을 청교들이라 불렀습니다. 제임스 왕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던 자들 중에 102명이 1620년 9월에 메이 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66일 동안 항해 끝에 미국 동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낯선 땅에서 도착하자 먼저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중심에서 자기들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한 목적은 금광을 캐거나 무슨 장사의 목적을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간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고생을 하여서 황무지를 개간했어요. 그들이 씨를 뿌리고 수고하여서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었는데 그들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첫 수확을 한 것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원은 성경에서 비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3대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매년 3차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첫째, 이 절기가 바뀌어서 우리들이 어떤 절기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첫째 유월절이에요. 신명기 16장 1절을 보면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에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절기를 7일간 계속되는데 7일 동안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고 7일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입니다. 신명기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첫째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사흐인데 넘어감, 지나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잖아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그 초태생의 죽음인데 그 사람도 장자는 다 애굽인의 장자를 다 죽였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 양쪽의 그 문설주, 그러니까 문설주는 문짝을 다는데 이 기둥을 말해요. 기둥 여기에 또한 임방 위에 가로로 지나가는 이 나무 있죠. 이 임방 밑으로 나가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에 일년된 양, 염소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지나가신다고 그러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희생의 양이 되어주셨잖아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부활의 축제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기 16절에서 보면 무교절과 칠칠절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이렇게 칠칠절이라고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부활에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어느 날에 보내셨어요? 어느 절기에 보내셨어? 유대인 절기에?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 등으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한 주간 머물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장막에서 산 것을 기억하여서 자손들에게 그것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하면서 가을에 거두어들인 오곡백화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성경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절기는 어느 곳에서 지켜야 하는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어느 곳에 지켜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신명기 16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맥추절, 칠칠절을 지킬 때에도 신명기 16장 11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신명기 16장 15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아무데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드려지는 부활절, 또한 맥주감사절, 그리고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예배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지키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도 바르게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을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기쁨으로 절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미래에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난 날을 기억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을 보니까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12절을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고 또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을,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이 400년 동안 계기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과 같이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한 말씀하신 같이 그 섬기게 한 그 나라를 징치하고 또한 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 땅으로 다시 이끌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약속의 땅에 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 처음에는 십브라와 부하 이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거들랑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 경외하는 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면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줬어요. 그리고 왕이 왜 살렸느냐 하니까 우리 히브리인들은 애굽인과 달라서 건강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가기도 전에 아기를 쑥 낳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선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퍼부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이 그냥 아들을 낳거들랑 그냥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고난 속에서 모세가 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공주에게 그 발견되게 하여서 그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기르시잖아요. 사실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냥 그 고통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 거예요.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권면하였대요. 출애굽기 2장 끝부분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신 거예요. 모세를 민족 지도자로, 아론을 동역자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에요? 80세야. 아론은 83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부어요.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딱 구별하여서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에만 열 가지 재앙을 퍼부었고 또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걷게 하시고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다 수장해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이러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을 기억하고 또한 애굽에서 출급해 주신 이 해방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참으로 36년 동안 그 일본의 압제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런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던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해방시켜준 일도 기억하고 또한 6.25 사변 난 것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세계 경제가 10위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락할 대로 하락해가지고 뭐 28위보다도 이제 더 하락했을 거예요. 몇 달 전인가 언젠가 그냥 28위로 떨어졌어요. 고성준 집사가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냥 더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그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 속에서도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절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에 17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공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드리는 거야.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워서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엔 그런 사람이에요. 드릴 수가 없어 아까워가지고. 어? 거기다가 뭐 주일이라도 제대로 지켰어요? 주일도 안 지켰어. 근데 주정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정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내겠습니다. 그래서 빠진 날도 다 계산해가지고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드려. 그런데 아 그거 작은 것을 헌금하면서 말이에요. 몇 달 빠진 것을 다 계산해서 드리려면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네 아이고 제가 그랬어요. 아까워서 어 벌벌 떨면서 드려. 어 거기다 11조 생활 저는 하지 못했어요. 어? 신앙이 형편없는 자가 어떻게 11조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11조 생활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할 수가 있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라 해도 못해. 다 도둑놈이야. 다 도둑놈. 나도 도둑놈이었고. 아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11조 이상을 바치라 해도 아 그냥 탁 바치게 되고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로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말이에요.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서도 믿지 못하는 맨날 의심하고 말이야.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은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확신을 가져라. 믿어라. 아니 이러시겠어요. 내가 86년도 8월 10일부터 은혜 받았는데 13일 완전히 뒤집어진 날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날이에요. 근데 85년도 3월 7일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도 의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확신을 가져라. 의심치 말고 믿어라.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말이야. 무슨 행위로가 아니에요. 무슨 돌을 닦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성령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아니겠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 여러분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 이런 자를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역사문장 얘기 153편 바치라 하니까 그냥 얼마나 큰 기쁨 속에서 바치게 되는지. 지금 저 대림동에 성림교회 또한 부평에 성림지교회 이렇게 세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 속에서 세워지는지 몰라. 큰 기쁨. 막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기쁨을 주시면서 행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림교회가 그냥 세워지고서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일을 또한 한편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부하게 될 때, 부하게 될 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힘과 능으로 내 손에 힘을 얻었다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가서 8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재물뿐만 아니라 내 생명, 내 시간, 재능, 재능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네 생명도 내 것이다.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다. 내가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이 유치바에 죽인 것 같이 너도 죽일 수가 있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엎드러진 것 아니겠어요. 86년도 4월 8일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게 됐고, 넉 달 주일을 지키고 석 달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김명숙 목사예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이에요,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성전 건축을 원했어요. 그러나 너는 아니다,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그 더러운 피 흘린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말해요, 힘대로 말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 29장에서 한번 쭉 하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였나니. 이렇게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였어요. 거기에다가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유 재산, 금은 보화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던 자요. 그렇게 드렸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5절에 보면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거기다가 백성들이 막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서 다윗이 마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것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린다고 하니까 아까워서 못 드려. 아까워서. 내가 은혜 받기 전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냥 은혜를 받고 나서는 반드시 은혜를 받은 자는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로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난 날을 기억하여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절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